최고의 식감과 보기만 해도 기운이 솟는 빛깔. 건강에 좋은 보양식 아니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것을 최고 알아주는 먹이에요. 먹는 살 놓지 마. 잡살이에요, 잡살. 뭐라고 말할까요? 말로 되는 표현은 모두 너무나 좋아요. 부드러우면서 차진 맛의 회부터 담백한 배침회. 진한 육수가 선사하는 후식까지. 온몸 가득 활력을 전해주는 여름 보양식의 지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음대로 잡을 수도 없었고 유통시킬 수도 없었죠. 여름바다의 선물 갯장어로 시끌벅적한 남해바다. 그 중심에 위치한 여수 경도항으로 떠나봅니다. 여수 앞바다에 떠있는 조그만 섬. 서쪽에 있는 소경도와 함께 여수항의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대경도. 육지와 가깝다는 장점 덕분에 골프장, 펜션들이 지어지며 관광단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노젓는 배로 시작이었고 통통선 그리고 철부선, 오늘날에 뭐 골프장이 생기다 보니까 247톤 관광 대형선이 들어오고 그렇게 됐죠. 배싹 대신 보리쌀을 들고 다니며 통통배를 타는 수고로움은 없어졌지만 경도는 여전히 배를 타고 오고 가야 하는 섬. 예나 지금이나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경도 앞에는 보면 그 일본말로 이케수라 해가지고 대바구니로 큰 대바구니로 만든 그 고기를 그 살리는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예, 그 이케수가 그 많이 떠 있었죠 이쪽에. 국내 최초 바다 위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낙자가 이제 그전에 많이 있었다 아니에요. 옛날에 다 비는지 옛날에 전부 농락인다고 하다가 전부 다 이제 골프장 거 다 막 토지 뺏기 부르고 이제 그러네요. 경도 사람들의 일상은 변함없습니다.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이면 갯장어 잡이로 활기를 찾죠. 다 내가 먹었네, 다 늙어버려. 갯장어는 장흥 노력도, 경남 고성과 통영, 그리고 여수에서 주로 잡는데요. 5월부터 10월까지 조업을 하지만 8, 9월에 잡히는 갯장어의 맛이 가장 뛰어납니다. 경도에서 출발한 배는 섬과 맞닿은 돌산도 앞바다에서 조업을 준비합니다. 갯장어는 후각이 발달돼 있어 비린내가 많이 나는 미끼를 사용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는 주로 냉동 전어를, 이곳에서는 매갈이라 불리는 전갱이를 사용합니다. 갯장어 잡이는 그물이나 통발이 아닌 주낙으로 하기 때문에 부부끼리 배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 미끼 작업부터 모든 것을 부부가 함께 하죠. 여기 향이랑 부분에서 잡고 저 서쪽 남쪽으로 갈라서 나눠서 저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우리가 여기는 동바닥이라 그러거든요. 서바닥, 서바닥, 동바닥 나눠서 이제 작업을 하는 배들이 하고 이제 이 부근은 지금 현재 향이란 부근이 향이란. 준학은 500m 길이의 긴 줄에 130여 개의 낚싯바늘 단 짧은 줄이 일정한 간격으로 붙은 낚시어구. 한 번 조업에 평균 30톤, 총 4천여 개의 바늘을 던져야 하니 미끼를 끼우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네요. 몸에 밴 리듬에 맞춰 느리지도 않게 빠르지도 않게 미끼를 던져 넣습니다. 박자가 틀렸다간 준학 바구니가 통째로 날아가거나 줄이 꼬여버리기 쉽상. 행여 다른 배의 준학과 엉키지는 않을까.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갯장어는 황해 동중국에서 산란한 갯장어 중에서 연안 지역으로 북상하는 개군 중 일부가 우리나라 남해안 연안인 여수, 장흥, 고성 등으로 다수 북상을 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잡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의 갯장어 어획량이 해마다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데요. 경도도 사정은 마찬가지. 모처럼 올라오는 녀석도 길이며 무게가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기름값 생각에 걷어드립니다. 웬일로 씨알 굵은 녀석이 올라온다 치면 그 뒤로는 빈 바늘의 연속. 6월부터 8월까지 갯장어 잡이가 절정에 오를 시기지만 연이어 올라오는 빈 바늘에 어부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웬슬에 더운 날 고생시키는 것만 같아 아내와는 눈도 마주치지 못합니다. 어디서 뭐 소원이만 안 맞은가? 1년 가다가 지금 아저 한철 이거 한철 가다가 최고로 지금 시기적으로 비쌀 때거든요. 7월 달이 바다에 고기를 많이 잡아내다 보면은 숫자가 줄어든다고 봐야지. 왜냐면 6월까지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던 갯장어. 그러나 7월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는데요. 올여름 진도 냉수대의 확장으로 연안 수온이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엉켜버린 낚싯줄. 엉킨 낚싯줄 사이로 통통한 녀석이 걸려들었는데요. 행여나 귀한 몸에 상처라도 날까 손길이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은 몸에가 상처가 나면은 핏발이 서갖고 먹지를 못해. 사람들이 몸에가 피가 여리 배 상처가 나면은. 그런데 낚시를 해서 관리를 잘해야지 어쩌다 우리가 그 잘못 잡으면은 핏발이 서거든요. 근데 그게 상관은 없는데 벌거갖고 있으면 손님이 좀 안 좋아져. 입이 크고 잘 물어 일본에서는 문다는 뜻의 하모라고 불리는 녀석. 정약전의 자산호보에서도 입은 돼지 같고 뼈가 견고하며
능이 사람을 물어 삼킨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날카로운 이를 가진 만큼 무엇이든 잘 먹어치운 녀석입니다. 산란은 4월에서 7월 사이 제주도 남서에 중국 연안해역을 중심으로 산란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소 성숙 체장은 전장 70cm 정도로 적어도 4년 정도 자라야지만 성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고요. 서식 장소는 수심이 20에서 50m로 바닥이 모래진흙이거나 암초지대인 곳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식성은 완전 동물성으로서 어류, 갑각류 두 종류를 주로 먹고요. 하루 중 해 뜰 때와 해질 때 이 두 차례 활발한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갯장어는 야행성으로 주로 밤에 잡지만 물때에 따라 낮에 잡기도 하는데요. 사리떼보다 조금때를 이용합니다. 사리떼는 물살이 세 낚싯바늘이 잘 엉키기 때문이죠. 갯장어는 최근 들어 여름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은 뱀을 닮아 잡거나 먹기를 꺼렸다고 하는데요. 생김새뿐만 아니라 습성도 뱀과 닮아 있습니다. 일종의 말하면 뱀하고 똑같아요. 습성이 우리가 어렸을 때 뱀을 잡으면 손을 요리 안 감습니까? 이것도 작은 걸 잡아갖고 사시미를 따르면 고기가 손을 감아요. 그리고 뒤로 잘 까고 뒤로 뱀은 뒤로 못 가죠. 이건 뒤로도 잘 까고 이빨이 있고 고기 자체가 온몸에가 장가시가 뱉겠어요. 가시가 그리고 목을 우리가 잘라서 목을 열어서 칼을 누리나도 어떻게 누리는 거야? 목을 이제 자르면 끊습니까? 그러면 3시간 정도 살아갖고 있어요. 생명력이 매우 강해 물 밖에 있어도 수분만 있으면 장시간 생존이 가능하고 몸통과 머리를 분리해도 머리를 쳐들며 공격하는 습성이 있는 갯장어. 맛도 맛이지만 그 끈질긴 생명력 덕에 여름철 최고 보양식으로 꼽히는데요. 여수 사람들은 갯장어 먹으러 가자고 하면 만사를 제치고 나선다라고 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귀한 갯장어는 돌산도에 위치한 군내 위판장으로 옮겨집니다. 어판장이 있습니다. 어판장에서 경매를 해가지고 크기별로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입판을 하죠. 군내 거기로 많이 가나 봐요. 예, 군내 갔다 오셨어요. 네. 예. 언제나 풍성함을 자랑하는 군내 위판장. 오늘도 노란 바구니 가득 제철 수산물이 들어차 있는데요. 이맘때의 주인공은 단연 갯장어입니다. 양식이 불가능해 100% 자연산인 갯장어는 미끼 작업부터 모든 것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몸값이 높기로 유명한데요. 올해는 잡히는 양까지 적어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6월, 7월, 8월은 장어 시즌입니다. 장어. 붕장어하고 하모하고. 가격은 지금 붕장어 같은 경우는 키로에 한 2만 원 나가는데 지금 참장어는 키로에 한 5만 6천 원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장어들 가운데서도 가장 구분이 힘든 것이 바로 갯장어와 붕장어. 안하고라고도 불리는 붕장어는 몸통 옆에 작은 점들이 줄지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매를 마친 개장어는 전국 각지로 옮겨지죠. 그때는 삐꾸라고 이렇게 큰 그 대나무로 갖고 요리 그 발맹키로 만들어 갖고 거기다 살려놨어요. 거기를 살려놔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한 2, 3일 놔두면 이제 똥이고 뭐이고 다 이제 분비물 빼내면 그 놈을 실어갖고 일본으로 수출했죠. 전략. 이건 지금이니까 몇 년 되죠. 그전에 이게 고기가 20년 전만 해도 소고기 한 근보다는 비쌌습니다. 이 고기가. 그 지금도, 지금은 더 비싸죠. 근데 최근에 이렇게 수요가 많아졌어요. 좋으니까. 개장어는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욱 환영받는 어종으로 과거에는 남해안의 새조개와 더불어 전량 일본으로 수출됐는데요. 성인병 예방이나 원기 회복에 좋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개장어를 요리해서 먹는 것이 불과 10한 5년 전?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거의 전량이 일본에 수출이 됐죠. 그리고 수출의 중심지가 된 곳이 바로 이 경도입니다. 그래, 이거는 개장어이기 때문에. 개장어의 국내 수요가 높아진 이유를 요리법 개발에서 찾기도 하는데요. 워낙 잔가시가 많아 손질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먹지 않았다는 거죠. 잔가시를 이제 잘라내는 건데. 개장어의 잔가시는 칼을 비스듬하게 눕혀 촘촘하게 칼집을 내주면 되는데요. 이 잔가시에는 단백질과 콜라겐이 다량 함유돼 있어 피부에 좋은 것은 물론 씹을수록 고소한 맛을 선사합니다. 여름철 적당히 기름기가 오른 개장어는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지만 입에 착착 감기는 회로 즐기는 것이 제격. 그 요건 뭐 다양하게 그 나름대로 회는 회대로 또 맛있고 또 구이는 구이대로 맛있고 또 탕은 탕대로 맛 다 그것에 따라 다 맛. 뭐 자체가 고기 자체가 맛있는 거기 때문에. 야, 먼저 넣고 된장을. 이래가 하나 넣고. 원래 이래서 먹어야 돼 이래가. 매년 여름이면 이 맛을 보려는 사람들로 경도는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개장어 뼈에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끓인 육수. 거기에 살짝 데친 개장어 데침회는 담백함이 일품입니다. 장어도 먹어. 민물 장어도 회를 해서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놈이 먹는 살로치마 찹쌀이래, 찹쌀. 뭐니? 씹는 질감이, 대박 막, 살찌면서 쫄깃쫄깃 하다고. 정말이야. 세 개의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살아가는 여수 경도. 작은 섬을 둘러싼 드넓은 바다에 삶을 맡긴 사람들. 그들에게 여름바다는 최고의 선물, 개장어를 내어줍니다. 더위가 반가운 한국, 여수 경도항입니다.